사랑은 왜 식을까요? 그 이유 우리 뇌 속에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우리 뇌는 마약에 중독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사랑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페닐에티라민, 줄여서 PEA는 일명 천연 암페타민으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일명 히로뽕으로 알려진 메스 암페타민과 비슷한 작용을 하죠. 우리 뇌의 PEA는 쾌감 회로를 자극해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잠을 줄이며 식욕까지 억제시킵니다. 상대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강렬한 효과죠. 그런데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뇌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뇌는 스스로 분화시키기 시작하죠. 이 스위치는 18개월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랑이 식었다기보다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생존 법칙인 거죠.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 1년 반이라는 시간은 꽤나 합리적인 수치입니다. 인간은 임신과 출산으로 갓난아이를 돌보는데 약 18개월 이상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즉, 수정일 기준 임신 약 9개월과 초기 육아 약 9개월을 더한 시기 동안은 부부가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아이의 생존율을 높였죠. 그 이상은 진화적으로 큰 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열정적인 사랑의 유효기간도 자연스럽게 여기에 맞춰졌습니다. 18개월의 사랑은 생존에 최적화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가 지나고입니다. 이제 우리 뇌는 새로운 호르몬 체계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바로 애착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과 책임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바소프레신입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안정감을 주고 바소프레신은 헌신과 보호 본능을 강화시키죠. 이 호르몬들이 잘 분비되어야 열정이 사라진 후에도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커플이 이 호르몬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갈등이 잦거나 스트레스가 크면 이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합니다. 특히 유전적으로 수용체가 둔감한 사람도 있죠. 우리가 18개월을 채워 상대방을 관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8개월은 바로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선별해내기 위한 시간인 셈이죠. 사랑은 뇌 구조상 무조건 오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18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성적, 감정적 이해, 그리고 보다 인간다운 애정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얻은 후에도 그 마음을 변함없이 지켜가는 것 아닐까요?